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교통수단과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시드니에 있는 저의 학교로 구경을 오셨습니다.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15분 동안 친구의 어머니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게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친구 어머니와 15분 동안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종이에다가 그리고 영어로 시드니라고 써놨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작은 자동차를 그리고 자동차 몸통에 택시 또는 택시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한국어로 택시가 영어로도 택시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길고 바퀴가 4개 달린 버스를 그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BUS, 버스라서 부스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한국식 영어로 버스 또는 버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서 지하철도 그렸습니다. 지하철은 영어로 subway 또는 subway입니다. 호주에서는 기차가 지하철을 대신하기도 하니까 subway 대신에 train 또는 트레인을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중 마지막 하나, 배는 ferry입니다. 또는 페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켓을 그려놓고 화살표를 한 방향으로만 그려놓고 영어로 single ticket 또는 single ticket을 샀는지 아니면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그려서 왕복, return ticket 또는 return ticket을 샀는지 물어봤더니 친구 차로 갔다고 차를 그리셨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나니까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우더르니 그림 그리기는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를 그리고 거기 가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페라 하우스는 깨진 조개 껍데기를 그려놓고 오페라 하우스 또는 오페라 하우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그려놓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보셨냐고 여쭤보고 중국에서 올 때 비행은 어떠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제가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단어를 쓰지 않고 발음이 안 좋아도 종이와 펜만 있으면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로 안 되면 제스처와 그림으로 소통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영어로 car 또는 car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차는 train 또는 트레인이라고 하고요. 지하철은 subway 또는 subway. 버스는 영어로도 bus. 부스가 아니라 bus입니다. single ticket. 싱글이라서 편도만 끊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single, 편도입니다. 왕복은 return ticket 또는 return ticket이라고 합니다. return.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턴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return ticket 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